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아, 좀 분위기 좀 올리세요. 자, 오늘 오시면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에서 온 철도 아저씨 철쌤이라 불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네. 영쌤입니다. 영쌤. 네.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꿋꿋하게 오시는 게 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 진짜예요. 박사님. 네, 아, 그런 얘기 자주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돼요. 어,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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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옆에 아주 씹죽리하게 뭐 표정도 별로 없으면서 왜 왔는지 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분 누구세요? 제 영동포 동생입니다. 영동포 동생. 네. 영동포 동생을 위해 격려 박수 해주신 네. 거 감사합니다. 멀지도 않은데 영동포 동생 한번 놓는데 되게 비싸게 구는. 네. 네. 그냥 걸어와도 돼요. 여기 스튜디오까지. 네. 자, 그런데 오늘 어떤 사연 왔는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황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백조입니다. 황심소를 평소에 잘 듣고 있어요. 선생님을 처음 접했을 때 이분 진짜 독특하네 하며 흥미롭게만 생각했는데 들을수록 제대로 볼 줄 아는 분이구나 싶어 제 상담도 남겨봅니다. 처음 제가 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했을 때가 21살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 전에도 자기 비하가 있었지만 대학교 2학년이면 전공 과목이 많아지는데 사회복지학이 전공이다 보니 그룹 과제가 많았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삐그덕거렸어요. 그룹과제는 같은 팀원들에게 자료 정리만 해서 넘기면 되는 쉬운 일이었지만 완벽주의 때문인지 과한 부담감에 하다 지우다가 결국 대충 보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보며 저는 나는 남에게 민폐만 끼치는 사람인가? 머리는 똥멍청이라 그런가? 뭐가 문제지? 1학기 내내 그 생각에만 빠졌습니다. 결론은 아,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머리도 과제도 하물며 인간관계도 빵이야. 나는 안 돼 하는 자학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지도 교수님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상태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밑으로만 가라앉았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시는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만 커졌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끝까지 마무리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휴학을 먼저 제안했던 엄마의 말씀대로 자퇴할 용기도 없던 저는 휴학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고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나 문자, 심지어 집까지 찾아와서 제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갈 때마다 더욱 미안한 마음만 커지다가 어느 한 친구의 편지에 힘을 얻어서 친구들과 다시 연락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학 중에 회사도 다녔지만 그리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곳도 아니었고 단지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버티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그만뒀어요. 휴학 연장을 안 해서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지만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찾다가 일했던 곳은 작년에 그만두었어요. 제가 있는 1년 동안 10명이 그만둘 정도로 힘든 곳이기도 했어요. 저의 무스펙으로 갈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제법 능숙해진 일에 자신감도 생겼는데 그만두게 돼서 아쉬우면서도 또 묘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같이 일하면서 정이 든 선생님들과 퇴사자 축하잔치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대화도 나누면서 관계를 유지했고 쉬는 동안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혼자 라오스로 해외여행을 떠나서 새로 만난 사람들과 친해져 카톡으로 연락하다 만나서 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새로운과 만남의 사치를 누린 걸까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나만 겉도나 내가 너무 느린 걸까? 사람을 오랜 시간 두고 친해지는 저랑 달리 다른 사람들은 금방 친해져 보였고 그런 고민을 그 모임 중에 친한 사람들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기다려준다는 고마운 말도 들었지만 지금은 퇴사자 잔치도 라오스 모임도 제가 깨버렸습니다. 제가 느끼는 불안감이 그 사람들에 대한 믿음보다 커져서 어차피 저들에게 나는 도움이 안 돼, 민폐야, 내 밑바닥이 보이기 전에 내가 연락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한 친구들하고는 약속을 피하면서 카톡으로만 대화를 했지만 속마음이나 고민을 털어놓지는 않았어요. 같이 살고 있는 엄마와도 고민을 털어놓지 않고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학원을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 수업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 길로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지만 점점 쌓이는 실력에 자신감도 붙고 얼마 전 이력서를 냈던 곳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기로 했어요.
친했던 선생님들에게 솔직히 터놓지 않았지만 제 문제 때문에 연락을 끊었고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황심소 심리콘서트를 신청했어요. 앞으로 돈 벌면서 심리치료도 받을 텐데. 선생님, 저를 기다려준다는 사람들을 본체 만체하고 혼자 살려고 도망가버리고 좀 쉬다가 나와 서툰 노력을 하다 빠지는 자기 연민의 반복. 이 지긋지긋한 노예 근성과 공주 역할 놀이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반복되는 문제에서 제가 놓친 부분은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하고 포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디 호통은 무서워 선생님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명해답 부탁드립니다. 네, 그게 호통은 무서워 선생님이 아니고요. 네. 부디 호통은 무서워 선생님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명해답 부탁드려요. 이 뜻이에요. 아, 그래도 제가 여전히 호통은 무서워 선생은 맞네요. 그런데 제가 상담하면서 호통을 치나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상담을 듣는 게 아니라 야단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러는데 진실이 가끔씩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죠.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저한테 개인 상담을 오시는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황심술을 듣고 그럴 때는 막 야단 맞고 해서 무서워서 개인 상담을 하면 더 때릴까 봐 걱정했는데 너무 달라요,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대체 내가 방송에서 어떻게 했지? 막 이런 반성도 하게 됐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 영쌤이 내한테 야단을 맞거나 호통이 무서워 그런 느낌은 안 드셨다고요? 아니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지만 저는 상담 내담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내담자분들한테는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신다고 전 느꼈어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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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패널들을 혼내셨었나? 저를 혼내셨었나? 네. 아니, 네. 이... 그러게 영웅쌤을 내가 혼낸 일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네. 방송 듣는 분은 영웅쌤은 널 참스럽게 이 호통을 당하고 야단을 맞고도 저렇게 꿋꿋하게 노는 거 보면 대체 뭔 심리인지 많은 자괴감에 시달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혹시 그런 적이 있으셔요? 그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아니야, 그냥 웃자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네. 누구한테 들으셨나 궁금하네요. 이 아이디얼리스트인 저로서는 로맨티스가 가지는 이렇게 때때로 답답한 구석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 같은 경우 너무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공감? 뭐 저 어렸을 때 네. 남한테 민폐 낀 척.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네. 근데 네. 재밌는 건요. 실제로 민폐를 끼치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서 자기가 남한테 민폐 끼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별로 민폐가 안 되는 사람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는 항상 민폐만 끼쳐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리고 재밌는 게 로맨티스의 아주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은 동네에서 다녔거든요. 네. 근데 고등학교를 그 애들이랑 같이 올라가려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쟤들에게 너무나 민폐를 끼쳤어. 내가 쟤네랑 같이 고등학교를 네, 다니는 거. 내 밑바닥이 다 드러났는데 쟤네랑 또 무슨 관계를 내가 맺을 것이며.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 그래서 엄마한테 막 졸라가지고 저 옆 동네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런 자기의 연민, 자기의 학대 이런 것들을 영쌤도 하셨단 말이죠. 그런 것 같네요. 근데 네. 그거에서 어떻게 극복을 하실 수 있게 됐어요? 아, 그냥 전 계속 그렇게 살았죠. 거의 20대 초반까지 그렇게 살다가 네. 20대 초반까지 그렇게 살다가 지금 이분이 딱 20대 초반이에요. 아, 취직을 하게 되면서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 취직을 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어요? 내가 계속 그런 연민에 빠져 있으면 업무도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된. 근데 그 좀 저도 그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갔기 때문에. 아, 자연스럽게 넘어갔다고 네, 지금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니까 저한테 웬만한 뭐 핀잔을 들어도 그걸 핀잔인지 칭찬인지 구분이 안 돼. 네, 구분을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좀 예, 인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좀 그 자학의 흔적이 그래도 남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렇게 하는 게 좀 궁금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분이 그랬을까? 그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그건 뭐 프로파일 보면 딱 나오잖아요. 아, 그런가요? 로맨의 매뉴얼 높으면 그런 특성을 많이 보인다. 근데 그걸 왜 그랬을까 하면
네가 생겨 먹은 게 그런 거니까 아. 그게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되지. 그렇군요. 안 되는군요.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 인정을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저를 괴롭히지 않고 또 인간관계에서 저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뭐 취업을 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또 오래 잘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지. 왜 와, 그래요? 정말 좋아요. 근데 이분이 본인의 특성을 알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해결점을 이제 막 찾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어떤 해결점을 찾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자기 특성 자체가 로맨의 이제 트러스트가 좀 반밖에 안 되고 매뉴얼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이렇게 해야만 돼.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내가 부끄러워. 내가 이게 자기 비하적인 모드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것을 이 프로파일을 공부하고 알면 조금 그거에 대해 그런 거에 대해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을 아니요. 거기서 이 프로파일을 알면 자기가 어떤 특성의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 볼 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했을 때 내가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그 목욕탕에서 온도가 39도라고 돼 39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텀벙 들어갈까요? 먼저 손을 제밀고 발을 내밀고 그러고 들어갈까요? 조심스럽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25도 내지는 30도 이렇게 돼 있으면 텀벙 들어갈까요? 네, 텀벙 들어가. 그렇죠. 네. 내가 어떻다라는 걸 알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행동에서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얻는 것 같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황상민 박사님의 신보.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을 선택하는 한국인의 심리를 밝힌 책.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인가? 대선에선 누가 무슨 이유로 권력을 잡는가? 2017년 장미대선.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싶은 국민을 위한 책. 황상민 박사님의 신보.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 지금 전국 온오프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분이 상당히 남들의 반응에 예민하게 보고 자기가 불편한 거는 마치 자기가 뭘 잘못한 것 같으니까 그 상황을 마치 없애거나 회피하는 또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학대하는 행동을 상당히 잘한다라는 걸 알게 되면 다음에 비슷하게 불편한 상황이 됐어. 예를 들면 지금 이분은 어떤 상황이 돼요? 학원을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시각 디자인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이 길로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지만 점점 쌓이는 실력에 자신감도 붙고 얼마 전 이력서를 냈던 곳에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기로 했대요. 그럼 면접을 보면 야 다음 주부터 그러면 출근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분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분 좀 불안하실까요? 불안하죠. 네. 그럼 내가 여기 가서 할 수 있을까? 나 또 민폐 끼치는 거 아니야? 민폐 이렇게. 민폐 끼칠 거야. 어차피 내가 가가지고 힘들고 민폐 끼치니까 못 간다고 해야지. 그럼 전날쯤 돼서 저요 아파가지고요 출근 못 하겠거든요. 저 말고 다른 사람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그래서, 질문이 있는 게 그 네. 인간관계도 빵이야라고 그랬잖아요. 누가요? 여기 사연자가 사연이에요. 예. 나는 뭐 똥멍청이야 인간관계도 빵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느끼는 게 진짜 인간관계가 빵인 건지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고 자기가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이 자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할 때가 대학교 2학년 때예요. 근데 네. 이분이 재밌는 게 처음에 혼심소를 들었을 때 처음 접했을 때 이분 진짜 독특하네 라고 흥미롭게 생각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제대로 볼 줄 아는 분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이 이야기 들을 때 저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 아니에요? 네, 저는 별로 기분 좋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네. 왜요? 대한민국에서 저 사람 독특하네 라고 하면 일단 그건 욕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 그 다음에 그래요? 전 그런 저도 그렇게 네?
그 칭찬으로 보세요. 주위 있는 사람한테 상당히 민폐를 많이 끼치거나 주위 있는 사람이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아, 평범하진 않아. 뭐 그런. 네, 평범하지 않다는 건 너 왜 이렇게 제대로 잘 못하냐라는 소리를 우아하게 했다는 말이라는 건 아시죠? 전 처음 접했을 때 교수님 처음 접했을 때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시각으로 저걸 볼 수 있을까? 아 그거는 훌륭한 생각이에요. 네, 저는 그걸 대단했는데 이번에 독특하네 하니까 순간 저도 왜 그럴까? 그리고 재밌는 게요. 이 대학교 2학년도 안 되는 사람이 대학교 2학년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은 27살 백조인데 뭐 그게 25살이든 24살이든 저 방송을 듣고 독특하다고 생각을 처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 제대로 볼 줄 아네? 라고 했다는 건 자기 수준보다 저 밑에 있는 인간으로 봤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보니까 아이고 그래 니 좀 잘한다야 이렇게 저를 평가하는 모드로 봤다라는 거예요. 평가 모드로. 기분 되게 나쁘죠. 근데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 다 평가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오 잘 지적하셨어요. 네. 로맨티스트의 매뉴얼 성향이 높으신 분들의 대표적인 특성. 아. 자기 입장에서 남을 절겨평가한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절겨평가는 그 기준을 자기한테 적용시킬 때 네. 상당히 자학적인 모드로 쉽게 하게 된다. 그러네요. 자 보세요. 네. 대학교 2학년 때 전에도 자기 비하가 있었지만 전에도 그런 식으로 이 남들한테 평가하는 모드를 자기한테 적용시키면요. 상당히 자학적인 모드로 자기 비하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로맨티스트의 매뉴얼이 높으신 분들이 부정적으로 자기를 볼 때 때때로는 공주 스타일로 평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은 많지 않고요.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 사셨는데 이제 이사 가셨대요. 네. 그런데 그런 분이 더 재밌는 건 본인이 대학에 전공이 사회복지학이에요. 사회복지학은 주로 뭘 배우는 거예요? 봉사활동하는 뭐 그런 사회봉사활동 그걸 좋게 네. 이야기해서 남을 도우는 그렇죠, 방법을 그렇죠. 나름대로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남을 도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룹 과제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네. 그럴 때 그룹 과제 팀원들한테 뭐 이 부담감을 지우는 거는 그 팀원들한테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못할 짓을 하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사회복지학으로서 끊임없이 남들에게 부담감을 지우고 그 부담을 잘 처리하는 것을 이 실습 그룹 과제에서 배워야 되는데. 아 그런가요. 잘한 거예요. 그러면. 잘한 거죠. 민폐를 끼치는. 민폐가 행동이. 아니라 민폐를 얼마나 잘 끼치느냐라는 것이. 시험을 들게 하는. 그렇죠. 시험을 들게 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하는 것이 강인하게.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습을 하게 만드는 친구들한테 오히려 되게 도움이 되는 존재였겠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민폐만 끼치는 사람은 사회복지학도로서 서로 서로를 단련시키고 친구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금 고귀한 일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머리는 똥멍청이라서 그런가 뭐가 문제이지 이러는 거예요. 남들에게 좋은 일을 도움이 되는 일을 했는데 그랬네요 진짜. 얼마나 왜곡된 방식으로 자기를 해석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왜곡된 방식으로 남을 평가하는가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머리도 나쁘고 과제도 나쁘고 인간관계도 빵이라는 거. 친구들 사회복지 전공하는 아이들의 능력을 높이려고 이렇게 자기가 힘들게 했다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걸까요? 근데 질문이 있는 게 네. 민폐를 끼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동료 팀원이 고마워 나한테 그렇게 네 할 일 안 해줘서 되게 고맙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게 본인이 받아들이기에는 교수님이 해석하신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근데 표현을 안 하잖아. 말 안 하고 피드백이 왔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그 말은 하냐. 뭐예요? 네. 그 친구들조차도 사회복지학도로서의 기본 태도가 안 돼 있다라는 것까지도 증명이 됐잖아요.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 때 항상 질문하잖아. 아 놀라우세요. 이렇게 놀라운 봉사활동을 하시다니 참 훌륭한 분이시네요. 이럴 때 가장 우리가 정답처럼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어차피 해야 될 일. 아니죠. 저분은 지금 봉사활동 별로 한 적이 없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이분을 도운 게 아니고요. 제가 이분들로부터 아, 많은 도움을 받았다. 받고 제가 아, 배운 그렇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분이 이 2학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담을 씌워주고 그러면서 어차피 자기는 어떻게 보면 좀 갈등이 없어지는 거잖아. 자기 비하정이 모두 없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그때 당시에 그러면 더 이 상태가 안 됐을까요? 아니, 이 상태로 절대로 빠지지 않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 사회복지학도로서의 기본 태도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졸업도 쉽게 할 수 있고 뛰어난 성적으로 또 뛰어난 능력으로 아마 더 이거를 열심히 남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더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되기가 힘들어요. 근본적으로. 네. 왜 힘들었을까요? 지도교수한테 상담을 받았다잖아요. 아. 근데 지도교수가 정확하게 내처럼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점점 더 밑으로 가라앉았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지도교수. 그렇죠. 지도교수님이 상담을 못하시고 제대로 뭘 상담해주지 못하시는 분이 했다라는 걸 지금 지도교수 완전히 능력 없다라는 걸 이 사연에서 이제 만천에 알려줬다라는 거죠. 근데 지도교수님이 심리상담을 하신 분도 아니고 그냥 왔으니까 아이고 그냥 막 잘 들어주고 그래갖고 좋게 돌려보낸 쟤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지가 못하면 제대로 하는 데를 보내든지 또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가 심리학 상담을 못하시는 분이 들어만 주면 그것도 상담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의사가 그냥 칼만 들고 수술만 하면 자르기만 하면 내가 의사 짓을 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야기하면 내가 이 호통치고 야단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 정확하게 이분이 직면한 문제,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둘 다 같아요. 둘 다 호통치고 야단치고 분명히 치고. 뒤에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그렇죠. 사랑스러운 목소리. 명부담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할게요. 사랑스러운 목소리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지도교수님은요 상담을 정확하게 해주지 못하고 이분의 문제도 뭔지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시면서요 그냥 들어만 주면 그래도 얘한테 도움이 되겠지 하는 막연한 마음으로 마치 환자를 제대로 치료해야 되는 의사가 환자의 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의사는 칼만 들고 자르기만 하면 의사 역할을 잘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팔도 잘라보고 다리도 잘라보고 목도 잘라봤는데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네? 아,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아니고 더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호통을 치느냐 큰 목소리를 이야기하느냐 이슈가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아느냐 그쵸, 안 하느냐. 예. 근데 이분 참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열심히 들어주시는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은 커져. 그렇죠. 선생님이 지 문제가 뭔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면서 들어주니까 본인은 답답하긴 한데 답답하다고 선생님한테 신경질을 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네. 여기 보면은 저의 무스펙으로 갈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대학생들이. 그럼요. 근데 뭐 이렇게 사회복지학과 전공까지 이렇게 졸업을 하신 것 같은데 휴학한 지가 벌써 한 3, 4년 된 거예요. 재적이 되셨다고 그런 왜 무스펙이라고 본인을 표현하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아, 본인 네. 이제 이 매뉴얼이 높은 사람은 취업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이러이러한 게 있어야 되고 이러이러한 스펙을 쌓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회복지 쪽에서 이 취업하는 데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데도 있겠지만은 대개 이 튼튼한 신체와 무슨 이 수모와 이 비난하는 예를 건질 수 있는 튼튼한 마음만 있으면 웬만큼 다요. 그리고 또 저임금 막노동에 시달릴 수 있는 강력한 멘탈만 있으면 되게 취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취직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본인은 진짜 필요한 강력한 멘탈이 없는데 그게 꼭 명시되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제법 능숙한 일에 자신감도 생겼는데 그만두게 돼 아쉬우면서도 묘한 해방감을 느꼈대요. 그럴 때 이제 이분이 사실은 본인이
취업이 절실하거나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상황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백수로 지내니까 취업을 해야지 그게 마땅하다 정도의 생각을 하고 지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계속 일을 했더라도 뭐 별로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다는. 그렇죠. 자기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거죠.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위즈덤 센터에서 열리는 WPI 기본 과정 워크샵 안내입니다. 위즈덤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기본 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교수로부터 직접 성격 심리 원리와 WPI 기본 유형,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싶으신 분,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를 이젠 풀어보고 싶으신 분,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고민이 있으신 분, 자기 분야에서 WPI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WPI를 활용한 상담과 코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 밖에도 다양한 필요를 가지신 여러분들께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WPI 기본과정 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막연히 취업 준비를 하고 시각 디자이너에서 디자이너가 되겠다는데, 사실은 로맨티스 성향이 높으신 분들은 감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이런 거를 조금 배우면 또 성실하게 일을 잘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냥 연명하는 느낌으로 그냥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이분의 진짜 문제는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보기에는? 저는 이분이 인간관계에서 자꾸만 뭔가 자학 모드를 갔다가 또 다시 이제 사람들하고 좀 관계를 맺다가 또 도망갔다가 막 이런 반복되는 문제? 네. 사실은 그거는 이건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이시네요.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이제 알겠죠. 네. 그랬을 때 로맨티스트와 매뉴얼이 높으신 분들이 가장 자기가 누구로부터 수용되거나 또 무조건 긍정적인 거를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항상 막연한 불안감이 시달려요. 그래서 로맨티스트 매뉴얼이 높으신 분한테 가장 좋은 처방은 당신만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지금 마치 당신의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 있다고 확신을 하고 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라고 또 믿기만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다라는 그 상상만이라도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세상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세상 누구도 난 항상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고 있어.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계속 자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하신 말 너무 감동적이세요. 그러세요? 네. 정말 내 나만이 나의 든든한 지지자가 될 수 있어. 그럼요. 진짜요? 근데 매뉴얼이 높으셔갖고 처음에 이제 자기 비하 모드가 이제 확고히 탄탄하게 돼 있어갖고 이것은 교수님이 말한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것 같고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는데 네. 그 누군가가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면 이 문제는 그냥 봄에 샥 눈이 녹듯 녹아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제가 발견한 놀라운 통찰이었어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렇죠. 황심소 사연 채택 기다리기 힘드신가요? 황상민 박사에게 직접 개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힘들긴 하지만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병 진단은 받지 않았으니 상담받을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여드름만 나도 병원에 가죠. 하지만 마음의 아픔에는 왜 마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를 찾지 않을까요? 마음의 전문가 황상민 박사에게 개인 상담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는 단서와 용기, 위로를 경험해 보세요. 상담을 받는 것은 내 인생이 실패했거나 비정상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려 하고 몸만큼 마음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삽질을 그만두고 싶으신 분, 위즈덤 센터로 개인 상담 신청을 하세요. 당신의 삶을 바꿀 통찰을 얻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개인 상담 문의는 02-6207-7430으로 전화 주세요.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잖아. 세상에 모든 인간들이 너를 미워한다고 느낌이 있더라도 그건 사실이 아니야. 왜? 너는 너를 사랑할 수 있고 너만이 온전히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 너가 너를 사랑할 수 없을 때 예수님도 너를 사랑할 수 없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박사님 근데 이게 이런 유형 저 같은 유형의 사람한테만 약간 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먹힐 수 있는데 네. 특히 로맨의 매뉴얼이 높은 분들한테 유일한 답이 돼요. 유일한 왜 그러냐면 로맨의 매뉴얼 높으신 분들이 항상 끊임없이 누군가가 자기에게 끊임없는 지지와 사랑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대개는 가장 먼저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또는 그쵸.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친구의 목을 매요. 친구가 자기를 미워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그것 때문에 하루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거의 막 인생이 그거에서 맞아요. 연애할 때 특히 맞아, 남자친구의 문자 맞아. 하나로 울고 웃고 그러게요. 너무 피곤해요. 네, 근데 그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지는 않아. 내가 걔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긋지긋한 노예 근성, 공주 역할 놀이 그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을 때는요. 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제가 이걸 찾아내는 데서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반복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반복되는 삽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문제를 명확히 알게 되면 이 반복적인 삽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분은 사실 자기를 사랑을 왜 못할까라고 하면 현재 스스로 비하하고 스스로 학대하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크게 가지지는 않아요. 그냥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생겨먹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생겨먹은 거를 누군가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벗어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반복되는 삽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분이 스스로 자연에서 노예 근성이라고 표현하고 공주 역할로라는 공주 노예 상태에 있는 공주는 누가 구해주죠? 네, 백마 타고 오는 왕자가 구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마 타고 오는 왕자가 구해줄 거라고 생각할 때는 결코 그 공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노예 근성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가 저를 스스로를 구원해야 됩니까? 너가 너 스스로를 구원할 필요 없이 너가 너 스스로를 사랑하고 너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는 자기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길이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자기 자신을 이제 사랑하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분 지금 현재 상태를 받아갖고는 그래갖고 옆에서 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자기 연민의 반복 이거는 결국에 자기 옆에서 누가 도와줄 때 사실은 이런 징조를 보이는 게 보통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여학생 아이들이 잘 보이거든요. 친구가 이래서 너무너무 울고 싶어 죽고 싶어 어떻게 난 살필 수가 없어. 그걸 직접 이야기라도 하면 좋은데 그냥 얼굴 표정으로 탁 해가지고 지방에 가가지고 문 딱 잠그고 울어 왜 울어 그럴 때 이제 말로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표정이 좀 이상한 행동 이상하면요. 그냥 안아주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조금 미안한데 내가 그걸 잘 못하는데 내가 우리 집 꼬마하고 우리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 애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될 때 이 로맨의 매뉴얼 높은 패턴이 정확하게 논다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마음 정리를 많이 했어요. 얘가 학교에서 어떤 성적을 가져오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 얘는 그냥 학교를 다니는 것만 너무 공부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걔가 수학 문제지를 탁 펴고 아침에 아빠 저 오늘 수학 공부해 그래 잘해
저녁에 갔다 오니까 그 페이지 그대로 오늘 공부하느라고 힘들었구나. 일주일이 지나도 그 페이지 그럼 잘하겠어 너무너무 잘해 그거 진짜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그 마음 수련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다가 걱정되잖아요. 에, 저러다가 나중에 그러니까요. 멍청이가 되고 어떡하면 좋아. 괜찮아. 멍청이가 될 리가 없어. 너무 보고만 있어도 좋은데 어떻게 멍청이라고 할 수 있어. 아 교수님도 그런 거 스트레스 받을지 몰랐어요. 어 스트레스 받죠. 아, 교수님은 자녀들한테 자유롭게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 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조차 겁이 나는 상황이 있는 애인데 어떻게 살래요. 근데 교수님이야 이제 자녀분의 성향을 알아갖고 상관이 없는데 보통 부모님들 그런 거 다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그거는 이분의 노예근성과 공주 역할 만든 거는 이분 탓이 아니야. 부모님 탓이야. 만일 얘가 시달렸으면 이제 난데없이 부모님 욕을 얻어먹는 상담이 되니까 이분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부다가 다질 거예요. 네, 부모님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네. 근데 이미 지나갔는데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지금 우리 꼬마를 볼 때마다 너무 흐뭇하게 생각하는 건요. 예, 그 사이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다 뜰지만은 항상 그 상황에서 그냥 그럴 때는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마세요. 이거는 선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행동 태도예요. 그냥 딱 보면서 안아주면서 에야 걱정할 거 없어.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너가 지금 잘하는 거니까 아빠는 너무 뿌듯해. 아빠 저 뭘 잘하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아빠한테 묻는 거조차 너는 잘하고 있어. 그럴 때 막 울 때도 그냥 그래 울어 괜찮아 근데 너무 울면 목이 메일 텐데 뭘 마시면서 울어 그냥 안아주고 하고 그래 계속 울어도 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냥 조용히 그 시간을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 사람이 없어도 영원히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 하느님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본인이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 본인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자기도 스스로를 부정하고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라도 사랑 안 해요. 펠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팟빵 황심소 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황심소 해피 나눔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후원해 줄 수 있을까? 위로나 힐링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답을 엉뚱한 데서 찾네. 셜록 황은 말해. 이분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젠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이제 이분 상담 충분히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이분한테 제가 상담을 해준 것 맞아요? 엄청 잘해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당신의 구세주 구원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이분이 지금 나름대로 상당히 이분 착하시고 너무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상대적으로 자기가 관계에 대한 기대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높다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분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관계에 대해 이제 조금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심리 콘서트도 막 참여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교수님에 대해 이제 이런 WPI도 관심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의 성향도 이제 조금 배우려고 하는 것 같고 하니까 좀 뭔가 빛이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벌면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네, 돈 많이 벌어서 본인의 심리 상담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리 콘서트를 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을 내기가 너무 힘들어. 네, 언젠가 그날
올 때까지 우리 힘들게 서로서로를 자기를 사랑합시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영쌤이었습니다. 네, 철쌤이었습니다. 영등포 동생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황심소를 혼자서 조용히 듣고만 계시진 않은가요? 친구랑 가족이랑 황심소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들은 도통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계속 혼자 들을 수밖에 없진 않으셨나요? 황심소를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픈 마음이 충만한 여러분을 위해 황심소 리뷰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황심소에 나온 사연을 가지고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그리고 덤으로 통찰까지 가져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모임의 호스트는 위점센터의 이윤주 박사님입니다. 그 첫 시작은 5월 10일 수요일 오후 3시입니다. 선착순 10명으로 제한하오니 신청 서둘러주세요.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팟빵 황심소 네이버 카페, 황심소 페이스북 등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총괄의 서지영, 편집의 천천이었습니다.